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잘 입어보지도 못하는 맞아. 거. 입어봐. 안 사더라도 입어봐요, 손님. 맞네. 이게 멋있네요. 괜찮죠? 예. 선생님. 어, 괜찮은데? 왔다, 왔다. Hello. Hi. 우와, 강렬하게. 그래서 우리가 홍대를 몇 번 왔지? 날라일 팀 때 한 번. 아영. 아, 맞아, 맞아. 아영이 때도 그렇고. 아, 로꼬 씨가 기억을 하려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 같이 현장에 있었었어도. 왜 나오려고 했을까? 한달 전부터 나오고 싶다고. 오, 수준 있네. 우리 게스트님이 모십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로꼬자, 혹시 우리 방송 같이 했던 거 기억나요? 어?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 왜 이렇게. 왜? 멋있으시네요. 아,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세상에. 아, 네. 어. 아니, 제가 듣자 하니 나오고 싶다는 또 어떤 마음도 있었다고? 그렇죠. 제가 어. 굉장히 어. 이제 내향형이다 보니까 끌어올려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물론 공짜도 좋아하고. 어, 예. 아, 또 저희 장르 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거 이런 거라서 참 반갑네요. 네. 아유, 그쵸, 괜찮죠. 네. 일단 또 어떤 걸 좀 해야 되겠다. 가을이라, 행사 시즌이거든요. 어. 많은 양의 옷이 필요합니다. 아, 꽃가운. 어. 네, 가을 옷이 좀 그렇죠. 필요하고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운동복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운동복? 네네. 그러고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악세사리를 요즘 좀 그치, 많이 하고 그치. 있거든요. 오! 바람직해! 오! 나도 이런 스타일인데, 어머! 네. 장바구니 등장해주세요! 아, 해요! 네. 제목만 봤을 때 그쵸? 네. 해도 폼나는 은쟁반, 속빈 김밥 말이. 은쟁반 같은 경우는 은쟁반에 뭔가 많이 올려놓고 그 예전에 무한도전 막 들고 막 들고 뭐 노트로 맞도록 막 할 때 이런 거죠.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난이도가 좀 높다. 네. 사실 퓨처 헤드업은 헤드 머리가 있잖아요. 두상 쪽을 쓰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 쓰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머리가 많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가 약간 채워놔가지고 묻어나올 수도 있고. 나도 합니다. 네, 그렇죠. 나도 합니다. 속빈 김밥 말이는 전혀 예상이 안 가요. 오히려 예상이 안 되니까 괜찮지. 속빈 김밥 말이가 오히려 결정을 했습니다. 우후!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제가 사실 홍대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네. 제가 홍익대학교 출신이에요. 졸업은 못했고. 아, 그랬구나. 네. 아니, 그럼 홍대 전공은요? 경제학과 하는데요. 근데 경제관념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뻐 보이면 다 샀었어요. 요즘에는 사실 진짜 오래 입을 만한 거만 사다 보니까. 결혼에 영향이 있나?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여기가 또 이제 편집샵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뉴 어라이벌부터. 어, 뉴 어라이벌. 제일 위에 떠 있어, 뉴. 어떤 풍경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혹시 있어요? 무난하게. 네. 아, 무난하게. 무대 위에서도 이제는 무난하게 약간 달려. 왜요? 다들 화려한 것 같아. 죽이는데 좀 멋있어 보이는. 그렇지, 그런... 그렇지. 전문용어로 간지라고 하지. 아, 둘러보세요. 네네. 어, 둘러보세요. 내가 이제 웬만한 저 스타일리스트 저리 가라라 어떤 눈썰미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도 이쁘다. 이거 괜찮죠? 네. 17만 9천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아, 이거 딱 해서 내일 바로 공연해서 딱. 오, 세상에. 어, 가져가야 말이지. 네. 가져가야 말이지. 이것도 참 괜찮네. 이것도 이쁘다. 17만 9천원. 여기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한다 쳐봐. 이미 한 걸 끝인 거야. 네, 들어가는 파란색 맞잖아. 그럼 이런 거에 셔츠 같은 거 넣어봐봐요, 손님. 어?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또 셔츠 입고 이렇게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괜찮거든. 그래서 팔 이렇게 싹싹싹 살짝 걷어가지고 이렇게 요것만 착 나와가지고 아, 괜찮거든, 이렇게. 청 좋아요, 청. 네. 네, 바로 입어보고 싶은데. 그치, 이거. 네네네, 어, 입어봐요. 아, 오! 오, 좋다. 네. 괜찮아, 오! 네. 크으. 오!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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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이렇게 벗었다가 막 망가졌어요. 그 맞아. 오픈이 어. 있어. 착착착. 어. 내 가서 공연해서 아유, 이거 이쁘다. 이런 거 이쁘지? 네. 보여주는 거지? 오! 오! 오케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깨죽. 어, 살짝 스쳐가지. 네. 짧잖아요. 짧지. 항상 까만색만 있고 이런 거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어. 그럼 오늘 같은 날 시도하는 거야. 입어봐. 안 사더라도 입어봐요, 손님. 오늘 너무 좋은 게요. 딱이야. 쇼핑할 때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잘 입어보지도 못하는 거 같아요. 보고 약간 그렇지. 이거 봐요. 한번 걸쳐봐요. 맞네. 이게 오 멋있네요. 괜찮죠? 네. 선생님. 어, 괜찮아요. 야, 오늘 딱이야. 오늘 딱이야. 너무 어울려. 이거 지금 완전히 딱이야. 진짜. 심지어 가격도 나쁘지 않아. 이거 지금 318,000원이야. 요즘 여러분들? 요즘에 트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성분들께서 굉장히 약간 크롭 형식의 짧은 기장의 아우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위를 저렇게 쳐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 오, 살 게 너무 많아지는데. 옷발을 착착 받으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어, 가겠습니다. 가자, 이거. 이거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결제해 주세요, 갑시다. 아, 가자, 가자. 지금 네. 라스트예요? 아, 어. 네,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렇다고 뭐. 할인해 줄 건 아니잖아요. 어? 대박. 여기 축구, 어, 축구 유니폼을 파는. 축구 좋아하죠. 네, 축구를 또 좋아한다고 했으니. 네. 근데 래퍼들이 축구 유니폼을 좋아해요. 아! 공연할 때도 많이 입어요. 아, 정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제로마. 네. PSG계 거의 메인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어. 아. 그쪽에. 요거죠, 요거. 그죠? 보고. 됐다. 대박. 됐다. 사이즈가 지금 여기 걸려있는 사이즈만. 아, 걸려있는 사이즈만.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사이즈. 여기 좋아. 라지 사이즈는 괜찮지. 차라리 미드보다 낫지. 네네네네. 어. 특히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 더 애정이 있는 게. 어, 있는 게. 이강인 훈련 플레이리스트. 제 노래가 또. 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홈 유니폼? 네, 이게 어웨이. 어웨이. 봤을 때 다들 홈 유니폼을 입고 계셔서 이게 또 되게 약간 여기서 특별해 보이는 네. 느낌이 있으시죠? 네. 괜히 어떤 게 더 잘 받는 것 같나요?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네 홈으로 제가 그리고 네 근데 지금 다들 홈을 원하고 있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선수를 다 하시게 되면 174,000원. 174,000원이요? 무조건 그러면 이강인 선수 이름을 생제 이름아 박아서 다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 따끈따끈하네요. 이름하고 등번호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엠블럼 맞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입을지 못 입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실물로 만져보는 게 지금 많이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팅 가능하세요? 지금 한번 입고 올게요. 입어볼까? 네네네. 또 모르는 일이잖아. 네, 그렇죠. 축하! 로코! 예스! 스타커 플레이어! 사이즈 딱이에요. 딱이야. 가져가야 되는데. 아,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갈아입을 때 살짝 여기 화장 묻었거든요. 이미 제 거 같았어요. 찍어놨네. 점 찍어놨네. 네. 점 찍어놨어. 또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야지. 당연하지. 갈수록 진짜 욕심이 생기네요. 생기죠. 이게 올라온다니까. 잔 안 했다가 가져가고 싶다니까. 네. 지금 우리가 잔 얘기에 15만 원 나왔어. 15만 원. 잘 골라야겠네. 그렇지, 진짜, 그렇지. 진짜. 이제 주얼리를 네. 봐야 드디어. 하는데. 오케이. 벌써 범상치가 않아. 느낌이 이곳이. 자, 들어와 보자고. 자, 우와. 안녕하세요. 와. 와. 아, 이것도 봐. 독점에서 아. 이걸 썼던 건 뭐야. 근데 이제 벌써부터 가격대가. 벌써부터. 10호는 다 넘네요. 그래도 한번 뭐. 요거 한번. 뭐예요? 맞춤 얼굴이 되는 거야. 낱개로도 쓸 수 있고 맞춤 얼굴이 되는 거라고. 자, 떡볶이로 해보자고. 네네네. 어떤지. 네. 한번 가보자고요. 아, 이게 자석으로. 네네, 맞아요. 아, 이렇게 열. 네. 맞는데요? 이거 멋있는데? 할렐루야. 심지어 사이즈도. 사이즈도 맞고. 네, 맞고요. 심지어 가격이 링 하나 개당 19,000원이라는 거예요? 다 전체는. 올 다?
10만 9천 원이야. 그러니까. 나 너무 잘 골랐어. 아우, 만족스러워.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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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잖아. 너무 행복했는데. 이거 턱 하나 할 수 있는 거네. 요 네. 맞아. 턱 하나 하든지 이거. 아, 이것도 좀 보여줘요. 네.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아, 이거 나 중국 가요. 이제 퇴근해. 네, 이거 할 테니까. 자, 저 어떤 걸 열어. 아, 뭘 봤어? 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괜찮다. 이거는 이거는 괜찮네. 네. 오, 아, 가지고 계시네. 이런 거는 괜찮아. 어? 뭐야? 돌아가는 거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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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아요. 그치? 괜찮지? 네. 지금 이거에는? 응. 이거? 예스! 예스! 야! 3만 천 원. 3만 천 원으로 뭐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지? 네. 하려면 할 수 있지? 다 채워야죠. 100만 원. 오케이! 가보자고! 어? 이런... 어, 여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봐! 여기 봐봐! 나이스! 얘들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할게. 뭔가 난 로꼬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뭔가 로꼬랑 어울려.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인형을 좋아해요. 아, 진짜? 아, 그러면 네. 좋지. 아, 저 푸. 푸? 아, 푸 인형이 또 있어요. 어, 그러네. 별의별 푸가 다 있네. 아, 다르네. 걔도 귀엽다. 오! 오! 얘도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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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제가 SNL에서 푸 분장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저랑 연관이 있는. 아, 있네. 관련 있어. 네네. 저는 이 둘 중에. 둘 중에? 아, 근데 이 친구는 코가 이 친구가 더 귀엽네요. 코? 아, 코 사이즈가 좀 달라. 얘를? 얘가 네. 그리고 뭔가 희소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 걔가 좀 멋있어. 걔가 있어요. 좀 멋이 있어. 네. 엣지가 있다. 네. 가격은 22,000원이야. 22,000원, 오케이. 자, 22,000원이지? 저 펜 하나만 집에 펜이 없더라고요. 요즘 펜이 잘 다들 없으시죠? 펜을 잘 안 쓰게 됐지? 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예요? 와. 하트 층층이 형광펜. 오케이. 층층이 형광펜. 색깔마다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오, 귀여운데? 괜찮지, 네, 이것도. 네. 이것도 괜찮지. 저 마그넷도 조금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니까? 마그네틱. 네. 오늘 아주 알짜배기로 잘 산다고. 냉장고에 붙이는 거. 마그넷. 근데 귀엽잖아. 어. 고양이를 하나. 고양이 요즘 너무 귀엽더라. 그러면은 고양이를 하나 하면 고양이 하나 외롭잖아. 아, 그렇네. 고양이를 두 마리를 데려가. 아, 좋다, 좋다. 됐다. 3만 천 원 여기 있습니다. 다 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전부 받았다. 이런 거 불리는 이유는? 네. 말 날씨가 여기 아, 실패를 했거든요. 아, 거기 이거 막. 아, 여기구나.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지만 오늘 100만 원을 아주 깔끔하게 썼습니다. 우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 네. 이거만큼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네네네. 하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요거. 어, 요거. 미니버거. 네. 일단 무조건 요거를. 무조건 요거. 가져가자. 가져가야지. 네. 자, 장바구니 등장해주세요! 손빈! 등장해? 김밥마리의 정체는 이것이었습니다! 아. 우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지금 심정이?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 지금 봐도 돼요? 조금. 예, 그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우리가 저기 진품 명품 감정할 때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굴릴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를 좀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안에 약간 깊이가 많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네. 예, 그 타이어 안에를 네. 살짝 우리가 조금 난이도를 줬어요. 네네. 왔다 전략을 갔다, 잘 짜야 돼. 예, 왔다 갔다 그렇지. 전략을 잘 짜야 돼. 여기서 이제 시작입니다. 네.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넣든 이렇게 넣든 그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가? 자, 네. 사사사사사사 저기까지 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오케이. 다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저렇게 지금 해보겠다 이거야. 머리를 네. 잘 굴려봐요. 아, 이게 또 100초잖아요. 저희가 100초. 볼 수 있는 시간도 100초. 100초. 네. 100초. 100초. 100분이 의외로 길 수도 있고. 저기 100초요. 아, 100분은 긴 게 낮아요. 네, 1시간 60분이니까. 네. 이제 우리에게 100초만이 남아있을 뿐.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로꼬 화이팅! 도전! 몇 초 주면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벌려, 벌려, 벌려. 오, 벌려, 벌려. 자, 1만 5. 자, 83초. 3초? 예? 벌써요? 아니, 아니, 83초가 됐다는 거야. 100초에서 깎이는 거니까. 저게 좋은 방법이야? 자기야. 자, 이게 안정감을 줄 겁니다. 자. 떨어지면 끝이라니까 빨리 저거라도 살려! 그거라도 빨리! 그거라도 끌려! 이건 끝이에요? 도시야! 빨리 가!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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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가! 이거라도 가져와! 빨리 가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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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아니 일단은 여기 넘어왔으니까 성공이야. 성공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안타깝다.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간 크러쉬보다 더 짠해 보여. 제가 제일 바보 같았죠. 아니 무슨 얘기야. 처음엔 전략이. 아 저는 이게 꽉 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 있게 갈 줄 알았는데. 성공한 거 다 빼봐. 어디다 넣었어? 어디다 넣었지? 반지네. 지금 건진 게 반지, 마그네틱 두 개, 그 다음에 형광펜 하나. 이거 건졌어. 해결하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만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목마르셨죠? 언제 이것들이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것이냐 궁금하셨죠? 드디어 다가온 거죠. 탐욕의 구독자 래플쇼! 총 11명이 남기고 간 70가지의 물품들을 원하신다면 가져가세요! 아니면 말고! 여기 18,000원짜리 그건 스피너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잠시만요. 아, 이 스피너인 거예요? 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냥 스피너가 아니야. You are fuck. 진짜야. 제목이 그거야.